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키즈 콘텐츠. 키즈 콘텐츠요. 네. 사실은 키즈 콘텐츠라고 하는 섹터가 뭐 시장에 크게 자리를 잡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키즈 관련 산업을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키즈 얘기하면 이제 출산율 얘기를 짚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출산율이 지금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최저 수준에 나와 있는 상태고 최근에 0.78로 이 키즈 산업이 상당히 위태롭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이들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Q는 줄어들었지만 P,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조카, 삼촌과 이모들 또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가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선물 혹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Q가 줄어드는 부분은 상당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키즈 콘텐츠로 넘어가게 되면 이 콘텐츠 부분, 예전엔 사실 TV, 방송을 통해서만 아이들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재는 아시겠지만 각종 플랫폼인 OTT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 시장은 상당히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글로벌 OTT 플랫폼 회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 투자에 적극적으로 지원 그리고 인수를 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19년도에서 21년도 사이 이제 아마존 프레임, 넷플릭스 등과 같은 각종 OTT 플랫폼의 어린이 TV 시리즈 시청률, 그 시청 시간이 약 30에서 40% 가까이 증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상당히 키즈 콘텐츠 시장이 상당히 커져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연령대를 좀 봤을 때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기준으로 단순히 뭐 3세에서 9세를 통틀어서 콘텐츠가 나왔다고 하면 현재는 좀 세분화가 되어서 나오고 있다. 3세에서 5세, 5세에서 7세 각종 콘텐츠가 딱 각각의 나이에 맞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콘텐츠 시장이 좀 커져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즈 콘텐츠 쪽을 짚어주셨는데 대리님께서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아, 네, 아직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궁금했는데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 사실 키즈 콘텐츠는 종목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키즈 콘텐츠 쪽 종목 사실 많지 않고 그중에서 신규 상장 이제 3개월 정도 된 SMG 엔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자녀는 아직 없지만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를 네. 통해서도 약간 투자 포인트를 좀 얻었던 부분이 네. 있습니다. SMG 엔터라고 말씀하시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대표 IP라고 하면 이제 티니핑, 아마 티니핑 하시면 좀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유아 중에서 이 여자아이들, 그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IP로 자리를 잡았고, 이 S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티니핑 이외에도 이전부터 업력이 오래된 회사로 각종 IP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티니핑의 매출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 이 애니메이션 콘텐츠, 이뿐만 아니라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을 MD 제작까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사실 국내에서 애니메이션 제작과 MD 제작을 같이 하는 회사는 찾아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게 되면 MD는 이제 외주를 주게 된다거나 MD 제작을 한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이제 라이센싱으로 따온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S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두 부분을 꽉 잡고 잘 나아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을 살펴봐도 애니메이션 제작 부분보다는 MD 부분에서 수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한 70% 가까이가 MD 제작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MD 제작이 상당히 큰 마진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실 OPM,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까지는 라이센싱을 주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3에서 5% 정도 부근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직접 유통을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실적도 좋아지고 있지만 영업이익률 마진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티니핑이 국내에서도 유명하고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많지만 그중에서 중국 쪽에서 폭발적인 인기가 많습니다. 춘절 기간 동안만 살펴봤을 때 티니핑의 매출이 기존보다 한 3에서 4배 정도 올라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발판으로 앞으로는 동남아, 일본, 그리고 유럽, 북미까지 글로벌적인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들이 있고요. 이제 일본에는 소니 픽처스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일본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MG 엔터도 말씀드리면은 이제 온오프라인 통해서 상당히 좀 잘 진출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흥행이 잘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공원의 부지를 둬서 플래그십 테마파크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테마파크 1, 2, 3층을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IP들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러한 테마파크를 형성을 통해서 오프라인 시장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고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모션 캐슬이라는 플랫폼을 런칭할 계획입니다. 이모션 캐슬을 통해서 오프라인 예약 그리고 MD 구매 같은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MG 엔터 같은 경우 온오프라인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고 MD 자재에도 잘 열을 올리고 있으며 유통 부분도 직접 유통을 통해서 마진도 넓혀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목표 주가는 5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2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AMG 엔터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